지붕 전체가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. 어제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 지붕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난 겁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일부가 불에 타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북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을 터뜨리는 타이머 장치가 있습니다. 이 타이머가 열을 발생시키면서 안에 있던 쓰레기와 함께 화재를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. 지난 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, 지난 6월 2일에는 경기 부천시의 한 차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 다만 우리 군은 화재 피해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. 풍선을 격추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낙하 후 수거 대응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